안녕하세요. 그래서 혹시 김씨 라이온즈 들어보셨어요? 김씨 라이온즈? 네. 사실 근데 정강탄이 그때 광주 때인가? 네. 맞아 맞아. 찍힌 거 보고 좀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거 몰라보네요. 오 맞아요. 혹시 어디 김씨지? 경주 김씨. 경주 김씨. 몇 대선인지 아시나요? 김씨 라이온즈 들어보셨나요? 김씨 라이온즈 그건데요? 1번부터 9번까지 다 김씨였고 혹시 어디 김씨세요? 저 김해 김씨요. 김해 김씨요? 혹시 몇 대선인지 아세요?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거 모르겠어요. 예전에 2년 전인가 경산에서 경기할 때 다 김씨였던 적이 있는데 선발전 저희 지금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. 제가 적보 정리해드릴게요. 적보. 아니요 아니요. 혹시 어디 김씨세요? 김해 김씨요. 김해 김씨 몇 대선인지 아세요? 아니 그런 건가요? 어디 김씨세요? 저 김해 김씨요. 어? 김해 김씨 아닌가요? 혹시 어디 김씨세요? 김해 김씨요. 김해 김씨요? 어? 영웅 선수도 김해 김씨라고 하셨는데 네. 몇 대선인지 아세요? 몰라요? 혹시 어디 김씨세요? 저 강릉 김씨. 강릉 김씨? 어? 처음이에요 강릉 김씨. 네. 김씨. 김 무슨 김씨요? 어? 김해 김씨라고 하셨죠? 김해 김씨? 김해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. 맞아요. 전 강원도의 김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씨 라이온즈 들어보셨어요? 저희 저번에 광주에 타석에 다 김씨라고 아 진짜? 어디 김씨? 저 김해 김씨입니다. 오!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김씨 라이온즈 아세요? 네? 김씨 라이온즈 아세요? 아 네, 그거 봤어요. 어디 김씨인지 알 수 있을까요? 저 김해 김씨. 김해 김씨? 네. 김씨 라이온즈 혹시 아세요? 네? 김씨 라이온즈 혹시 아세요? 네 알아요. 혹시 어디 김씨인지 여쭤봐도 저 경주 김씨입니다. 경주 김씨요? 네. 광천 김씨 아니죠? 경주입니다. 경주. 경주 김씨래요. 헤어 밴드 자주 쓴다. 그 머리 길었을 때 썼는데 머리 그때 머리 그때 맞습니다. 네. 머리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현준 선수랑 최찬 선수 같이 쓰다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재현이가 먼저 시작한 거 같아. 아 진짜? 네, 재현이 그것도 디자인 다 있는 거 재현이는 막 화려한 거 좋아할 때 어렵다 그때 같이 만나면 돼요. 편지 그리고 그때 썬데이 안 입어보셨다고 했는데 썬데이 입고 되게 활약 엄청 많이 하셨던데 아, 해명해 그 주시죠. 댓글도 인스타 댓글로 막 네. 팬들이 다 그 제 사진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그때 위에만 입어가지고 위에만 썬데이고 밑에는 그냥 저희 흰색 바지였거든요. 아. 저가 말한 건 밑에까지 다 올 아, 썬데이? 네, 올 썬데이. 아 해명 완료됐어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다 올 썬데이. 근데 혹시 네. 그 모자 삐뚤게 쓰는 거는 아 뒤통수가 삐뚤어진 거 같아요. 그래서 모자 자꾸 돌아가요.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. 아 근데 화장실 그 안경을 이상하게 쓰시던데 뒤에 이렇게 아 그 불편해가지고 안경 좀 작게 나와서 여기가 아프더라고요. 그냥 뒤에다 식당에 나왔길래 호텔까지 좀 멀어가지고 선수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생각했어요. 어떤 선수들이랑 나눠 드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그냥 제가 하나 챙기고 제가 앞자리 타가지고 뒤로 다 당겨줬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니 빠질 때다 했나? 아 이거 찍어놔라고 찍어놔라고 기술과 체력이 그냥 운동을 좀 돌아와서 체력을 좀 나눠봐야 되지.
어려워가지고. 소라가 잡을 수 있는 창원이라는 깨끗함을 보여주는 춤입니다.